자, 이제 카니발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외관은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근데 독특한 거는 실차를 봤을 때 요 부분이 이렇게 등 맞는 줄 알았더니 레인지로버나 BMW 요즘 신형들 뒤 테일램프처럼 여기가 양각이 돼 있더라고요. 폭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요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방향지시등. 요거를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국 수출용인가? 호박등? 예, 예. 아마 호박등인 것 같고. 요게 이제 아마 전조등이겠죠. 요거는 상향일 것 같고. 그리고 요 그릴은 최상위 트림이라고 합니다. 뭐 최상위 트림은 지금 한간에 뭐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6000 스타터라는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뭐 변한 게 없고 요게 생각보다 실차에서는 훨씬 멋있더라고요. 저거는 재질이 뭐예요? 알루미늄일 거야 아마. 저 차 외관이 종수가 좋아하는 게 딱 있네요. 사이드 미러가 문짝이 달려있네. 플래그 타입. 그러냐? 네, 제 취향이, 제 취향입니다. 아, 그리고 참 여러분들, 저는 뭐 펠리세이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고 3열 갈증에 시달리다가 링컨 에베이터를 계약을 해놨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이라도 사자.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에 어느 정도 옵션을 넣은 그 모델을 생각했는데 하이리무진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하이리무진은 원래 이제 약간 한참부터 늦잖아.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대한 빨리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색상은 외장색은 정했습니다. 설마 시멘트야? 세라믹 실버. 아, 그렇지. 시멘트는 골라야지. 무조건이야. 근데 그러면 바로 사게 되면 하이루프는 안 들어간. 하이루프는 아예 없앤대. 단종을 시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차고가 기존 대비 올라갔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아마 조금 편하진 않을 것 같아. 이게 지금 하이리무진보다는 확실히 좀 편하진 않겠죠. 아, 김숙경님이 라이트 케이스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케이스 없는 그런 케이스죠. 자,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시면은 자, 뭐 옷을 많이 본 모양이죠. K5, 네. K5, 소렌토. 그리고 전체적으로 벤츠. 아, 이거 이어서? 아, 글쎄, 그럼 아반떼도 벤츠고 요즘 이제 현대기아에서 다 이어버리니까 지금 안 이은 거는 K5가 여기 폭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굴곡이 있게. 그랜저도 미흡하지만 이었었고. 그리고 봤더니 여기 이제 송풍은 벤츠는 그랜저네. 그리고 요게 앰비언트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스피커 앰비언트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좀 이상한 게 여기 스피커 자리에 앰비언트가 있으니까 스피커 앰비언트 아닌가? 트위터는 A필러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그러면 저게 그냥 단순 앰비언트인가 봐요. 미드레인지도 있을 수도 있어, 세 개. 고급차들은 세 개 집어넣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원래 요 부분에 그게 선반은 아니고 이렇게 수납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쪽에 A필러의 사각지대 보이라고 여기가 뚫려가고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유리로. 그것도 없어지고. 거의 지금 봐서는 뭐 그냥 소렌토 느낌이 나요, 이제 전체. 전체적으로 크기는 좀 소렌토보다는 커졌겠지만은. 실내는 어떻게 만족을 하시나요? 뭐 만족하나마나 그냥 익숙해 너무. 확실히 지금 동강리님께서도 아빠 차에 이 정도 인테리어면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하시네요. 그럼요. 그렇죠. 이전 카니발 특히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아빠는 운전사였죠. 운전사. 그 다음에 나머지 스위치류 요 도어 캐치 요거 같은 경우도 소렌토하고 같은 거고요. 핸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요런 부분들은 다 거의 비슷한데 제가 조금 불만은 요 부분이 처마가 약간 있긴 있는데 이 옆에서 찍은 게 하나 있던데 여기가 플로팅 타입이에요. 크래시 패드 거기하고 여기가 분리가 돼서 얘 혼자 톡 튀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플로팅이었는데 계기판까지 같이 플로팅을 만든 거죠. 이렇게. 그리고 12.3인치 그리고 후속 대화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제가 조금 아까 의외였던 거는 생각보다 예전 카니발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펠리세이드보다도 수납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이게 하위 트림은 소렌토처럼 기아 부츠형 기아인데 요 상위 트림으로 가야 다이얼식 기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 요 밑에 공간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이얼식을 저는 선택할 것 같고요. 진짜 그 수납 공간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작은 차 수납 공간 같아. 여기 없어지니까 왠지 좀 적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르노 마스터는 여기서 식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내 수입분에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실내 모습 중에서 특이한 건 A필러가 굉장히 앞으로 밀려 있어요. 아까 외부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끊어놨거든요. 플로팅 타입으로 지붕 하고 필러리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런 식으로 요런 부분들 그게 이제 아마 SUV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요 뭐 전면은 누가 봐도 소렌토고 지금 실제로 실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소렌토를 시승했었잖아요. K5를 타고 있었고 근데 너무 똑같아요. 너무 그냥 다른 걸 못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불만이에요? 너무 똑같아서? 아니 그게 좀 독특하고 좀 차별화가 되면 더 좋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는 목적이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난 요쪽 옵션이 더 관심이 많아. 근데 지금
지금 요거 아마 땡기는 거 보니까 전동식은 아닌 것 같아요. 3열이 요거는 지금 7인승 모델인데 요게 무슨 무중력 체어? 나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의자 너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7인승 리무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저는 7인승을 생각을 했었는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타는 크루가 두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냥 9인승 하세요. 중고로 잘 팔려요. 그래서 아 중고는 상관없어 10년 탈 거야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고속도로로 어디를 여행을 갈 때 부모님 메시고 갈 때 그 전용을 타는 느낌은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 다르대. 부모님을 메시고 갈 때 그 느낌은.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차가 거의 뭐 매일 데일리로 타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 아 차라리 그냥 탈 때 제대로 타자. 9인승으로 사면 그러면 뒷자리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지금 오히려 7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3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9인승 같은 경우는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은 2열처럼 독립 시프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니발은 특징이 펠리세이드나 다른 SUV 계열하고는 다르게 바닥이 거의 평평하죠. 그러니까 이 3열 느낌이 2열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주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뭐 멀미라든지 좀 그런 게 조금 있다곤 하는데 그거는 제가 실제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7인승 모델에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냉온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일부러 샌드위치를 넣어놨죠. 음료수하고 냉장고네. 그렇지 이게 냉장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사진에서는 작아 보이는데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에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알루미늄이 굉장히 이뻤었는데 이게 하이트림이라고 하네요. 우리 하차하리 말로는 이게 하이트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이트림이어도 그렇게 크게 뭐 거의 비슷해요. 여기 공조는 상이트림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여기 터치식이고 공기청정이 없구나. 하나 버튼을 오래 누르면 공기청정 모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버튼이 따로 빠져있지 않을 뿐이지 발생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토홀도 뭐 있고 반자열만 있으면 저는 되거든요. 열선, 냉풍, 통풍 다 있고요. 얘가 카메라 여기가 뭔 자리였지? 뭐 뭔가 자리가 있겠죠? 냉온장고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리무진 시트 같거든요. 근데 시트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거는 이제 앞뒤 레일 같고 너무 싼티 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시트의 편안함이라든지 그리고 K5 그랜저에도 시트를 이렇게 원터치로 눕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앉을 때는 이 느낌이니까 모르겠는데 무중력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토 나와. 차가 주행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하니까 토가 나오더라고. 물론 이제 2열이 가장 편안한 좌석이긴 하겠죠. 그 아무래도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저도 타보니까 2열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탈 때 운전석이 제일 편했어요. 저도 운전석 편했어요. 근데 애기 엄마는 싫어하더라. 카니발 운전석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펠리를 운전하면서도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카니발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너무 커서 발에 맞추면 핸들이 너무 앞으로 오고 약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리어 모니터는 요즘 현대기아 차들은 차종을 불문하고 옵션으로 다 넣는 추세더라고요. 예, 워크인이 있고요. USB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러니까 펠리세이드, 소렌토 그다음에 기존 카니발에 있던 모든 장점은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을 위해서 이 카니발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캠핑 장비가 생각보다 좀 저는 거대해서 트렁크 공간에 아이스박스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이 움직이다 보면 짐도 좀 있을 것이고 당연히 7인승이 3열 시트가 뒤로 갔기 때문에 트렁크가 좁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지금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타고 있는 우리 힌기 형 크루가 근데 오히려 7인승이 트렁크가 넓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7인승에서 3열이 좀 뒤로 살짝 갔지만 4열 싱킹 부분이 밑으로 푹 파인 부분을 거기를 수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재는 그게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런펜님이 리어 모니터 터치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온 리어 모니터는 거의 터치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좌우가 따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다른 걸 틀어줄 수가 있어요. 이어폰 꽂는 것도 다 있고 아까 그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키즈 모드라고 해가지고 터치 이렇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터치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서라운드도 똑같고요. 여기는 더 왜곡됐네요. 이쪽 사이드 쪽이 더 높이 있으니까 더 왜곡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완전히 쭉 연결돼서 풀 LCD 계기판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전 카니발에 비하면 확실히 장족의 발전이죠.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평이한 수준인데 근데 이거는 좀 많은 발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거 있고요. 핸들이 틸팅이 수동이네요. 예, 수동이고요. 틸팅, 스코픽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요거는 냉장고가 없는 모델 같네요. 어? 풀이라고 써있으면 냉장고 아닐까? C001이네요. C001. 풀이 아니라. 요거는 100W라고 써있나요? 예, 맞습니다. 맥스 100W. 아, 100W면 좀 조금 딸리긴 하네요. 그리고 12V 있고. 아, 근데 컵홀더 이거 딸라면 두 개다. 도어 트림에도 없을 거 아니야, 카니발은. 그 2열은 제 기억으로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시멘트색입니다. 이게 역시 차는 시멘트야. 자 그리고 요거는 왜 K5가 있는 것 같죠? 요 안에? 그러네요. K5인데 요거? 저기
또 MPH네요. 아, 이게 수출형인가 보네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K5가 있는데 K5는 아니고 카니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멘트색.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앞에 전면 초록색 도는 걸 뭐라 그래? 자외선 차폐 순정글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이 좀 왜곡됐고요. 그다음 여기 버튼요. 그리고 메모리 있고. 제 느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카니발 같아요. 이거 물론 이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카니발의 어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서 크게 과히 뭐 많이 벗어난 것 같진 않네요. 이렇게 봐서는. 그러면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기존의 카니발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이 신형 카니발로 옮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옮기잖아 우리 그 크루 대우. 산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신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은 몇 단계까지 되나요? 혹시 이건 발표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발표가 안 났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7월에 풀린 레벨 3가 만약에 혹시라도 적용이 됐다 그러면 지금 좀 소문이 날 거고 대대적으로 아마 홍보가 됐을 텐데 아마 HDA2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직은 다 2단계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3단계가 지금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입하는 포드차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아까 하차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자율주행 완성도 제일 레벨이 빨리 나가는 거는 포드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사전 계약이 21일이네요. 바로 21일 날 계약 들어가시는 거예요? 난 들어갈 거고 일단은 색은 시멘색으로 일단은 그 색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의 색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스팅어처럼 밝은 회색이면 좋겠는데 아반떼 그 시멘트색을 봤고 그랜저 시멘트색을 봤거든요. 이쪽 세단 계열들은 좀 노란색이 굉장히 강해요. 보시면은 뭐 핸들은 음성명령이 있고요. 자율주행 다 있네요. 특별한 건 없고요. 요 즐겨찾기가 하나 여기로 들어갔네요. 이전에 여기 전화 끊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즐겨찾기가 들어갔네. 요걸 온오프로 한다는 얘기겠죠. 토글 방식으로 모드 변경 버튼 이렇게 있고 이 버튼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거 다 똑같고 요거는 이제 계기판 이제 바꾸는 거고 자율주행 요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스피드 리밋을 거는 거고요. 근데 제가 반자율을 이렇게 써보니까 벤츠도 편하긴 했는데요. 테슬라가 제일 편했어요. 테슬라는 땡 밀면 바로 시작하고 근데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동일하겠죠 아무래도 일단 요거를 눌러버리면 다 시작이 돼요. 특히 고속도로 HDA 모드에서는 요거 누른 다음에 지금 자기가 달리는 속도에 딱 걸리거든요. 너무 편하던데 이거. 그럼 그 크루즈 버튼 왼쪽에 있는 저건 무슨 버튼인가요? 아 요거는 요 화면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요걸로 요 화면을 바꾸고 요걸로 이제 위아래를 조정하고 뭐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요 레버류도 거의 동일하고요. 요거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 계기판은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카니발 혼자 타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디자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많이 혼자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 4륜이 있나요? 4륜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솔직히 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었지만 4륜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혼자 타면 그러니까 계속 혼자 타면 살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 명이 탈 수 있는데 혼자 타는 거하고 여러 명이 타야 되는데 못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카니발 전기차가 글쎄요 아마 페리 때나 가능할까. 혼자도 사는 분 있어요. 아 지금 채팅창에서 감론을 방에 약간 있는데 네. 카니발을 혼자 타냐 안 타냐 혼자 타는 사람은 살 필요 없다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근데 참고로 제가 펠리를 혼자 많이 타고 다녀 보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아 왜 이 차를 혼자 타고 다녀 이 말을 좀 하더라고요. 굉장히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내할 부분이고요. 저는 참 이제 말씀을 시멘트색까지 말씀을 드렸고 옵션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반자율하고 파노라마는 꼭 넣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이리무진이 하이 그 루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널따란 개방감.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3세대 플랫폼. 그래서 3세대 플랫폼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경량화가 많이 되고요. 이전 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3열, 그러니까 4열 차에서 3열을 탔을 때 주로 이제 뭐 코너 같은 걸 돌 때 굉장히 멀미가 심하고 여기 지금 이 채팅방에 있는 우리 대우도 서스를 일체형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 멀미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카니발 사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튜닝이 서스 튜닝이라고들.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사진을 기아 홈페이지에서 제가 봤는데 여기 천장 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2열, 3열에 별도의 필터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펠리세이드를 탈 때 천장형 에어벤트에서 나오는 3열 공기가 약하진 않았는데 답답했거든요. 왜 창문이 열리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필터가 들어가면은 조금 강제순환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필터는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세멘트 풀업? 아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제가 만약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면 풀업을 굉장히 고민하겠는데 풀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실용적으로 사서 꼭 필요한 옵션은 반자율, 파노라마 선루프 다들 좋아하는 것들 네. 냉온장고 이런 건 안 넣는다니까. 아 그리고 HUD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넣어야죠. 아, 넣어야 된다고요? 넣어야 돼. HUD가 얼마나 편한데. 아, 승용차에서는 이때는 못 느꼈는데 큰 차로 가면 이게 좀 멀더라고요. 계기판 부분이 옵션 타 타시면서 하리 사시는 거죠. 근데 하이리무진은 지금 바로 나온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하이 루프만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추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 우리 힘겨운이 출고할 때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차가 기대가 많고 아마 계약 물량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하이리무진 한다 그러면은 그럼 많이 밀릴 것 같고요. 겨울에나 타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없는데. 근데 21일날 들어가도 순번 안 빠르면 여름 지나고서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안 되는데. 여름에 캠핑 가야 되는데 애들하고. 지금 차 빼고 다 사놨거든요. 애들 족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쵸? 반도? 그걸 왜 샀어? 물고기 잡는 어항 있잖아. 그거 사고 떡밥 사고 낚시, 파리 낚시, 텐트, 돗자리, 매트, 야외용. 지금 모든 캠핑 세트가 다 있는데요. 차가 없어요. 아니 그 왜 그렇게 많이 샀대? 캠핑 가려고. 아 텐트만 산 거 아니었어? 사무실에 지금 낚싯대가 있어요. 아 저 미치겠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차가 네. 없어서 저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거를 야 겨울에 애기들하고 텐트를 할 수는 없잖아. 저는 일단은 가솔린을 할 겁니다. 3.5 6기통.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가솔린이 연비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펠리세이드 3.8 NA를 탈 때 물론 펠리세이드가 조금 가볍긴 했었죠. 그 크기 대비. 펠리세이드를 탈 때 저는 고속도로에서 한 13, 14 너가 그때 몰았을 때 얼마 나왔었지? 저는 한 14 정도 나 13 정도 그 정도 나 3, 4는 꾸준하게 나와주니까. 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가솔린 시멘트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한 거는 특이한 옵션을 넣으면 차가 늦게 나와. 얘네가 이제 보통 보면은 공장에서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주문이 쌓여야 생산을 들어가더라고. 예를 들면 카니발에서는 어떤 옵션이? 시멘트 옵션. 아 시멘트 옵션. 전국에 한 10명은 있어야 그래도 시멘트색을 생산을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연비가 이전 카니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6km가 그 시내 기준입니까? 시내 기준이면 펠리세이드도 한 6, 7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하얀바다 새님께서는 3.5도 연비는 한 11 정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오 이번에 정의한님께서는 이번에 10km 정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게 10km가 이제 복합 연비겠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아 시내가요? 시내가? 무슨 하이브리드야? 아 디젤. 디젤일래 10km면은 뭐. 솔직히 2.2 4기통이면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공차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풀로 꽉 채울 수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힘겨운 형이 그러잖아요. 디젤 조금 힘 모질하다고. 걔가 2.2잖아. 네. 얼마 전에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 그 신형도 그렇고 8단 습식 DCT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직결감도 좋고 빠릿빠릿하고. 근데 저는 카니발에 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쪽 얘기로는 그게 또 안 들어간댔네요. 옛날 미션을 쓰는 왜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옛날 미션을 쓰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번에 DCT도 안 들어가고 가륜도 빠지고 하이브리드 빠지고. 김진국님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라나요? 한 500, 400에서 500 정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카니발 4인승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4인승은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요거는 저도 이제 그 전에 들은 건데 빠르면 올해 발표. 최대한 빠르면 올해 안에도 출시할 수 있을 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니쇼바? 아. 우리 힘겨운이 이거 갖고 욕을 바가지로 했죠. 가뜩이나 무거운요 본네트가 네. 짝대기로 돼 있어갖고 네. 짝대기도 얇아. 네. 이하하님께서 DCT로는 2톤 가까이 나가는 중량은 못 이겨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차나 한두 명 탈 때가 문제가 아니라 11인승 같은 경우는 꽉 차야 되니까. 현상님 그릴이 희한하게 생겼네. 요거는 저희가 요 카니발 처음에 외장 외부 공개됐을 때 그때 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풀옵션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고 어차피 요 부분 모양은 같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요거는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마 사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브렘턴 이런 거. 아 나 브렘턴은 이제 그만했습니다.